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왕의 시간을 떼서 이런 곳에 오셨으니까 그저 집에서 생각하고 하던 그런 일 다 놓고 오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슴 속에 뭔가 아직 만남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던 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아는 것 이런 거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나는 내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아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데 그 소리를 한 시간, 두 시간 듣고 앉아 있어야 할 상대방을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지쳐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버려요. 그 듣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생각, 하고 싶은 말, 나에 대한 이해를 받기 위해서든지 자랑을 하고 싶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일체 여기서 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모태로부터 다닌 사람이야.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저 여기 와서 여러분은 어린 아이처럼 주는 대로 배우고 먹고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기 오셔서는 여기서 주는 걸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좋은 공기, 햇빛, 물, 좋은 음식. 우리 부부계 사모님이 또 얼마나 좋은 자재를 사다가 건강식으로 잘해주시는지 저도 음식을 받아 먹고 앉아있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우리 한우분들이 회복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밥을 먹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것만 잡수세요.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보충하지 마시고 아셨죠?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온갖 칼 방에 다 갖다 놓고 양념 쳐서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과일도 안 달면 설탕 쳐서 꿀 쳐서 먹고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왜 과일에다 꿀 쳐서 주지? 그냥 드리겠어요. 그 거칠거칠한 과일 껍질째로 먹으라고 깨끗이 씻어서 잘라드리면 그냥 그것도 까내지 말고 여러분 꼭꼭 씹어서 잘 잡수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에게 공급해드리는 것은 최선의 것을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우리 원장 목사님이 그 정로의 계단 생애비 책 받으셨지요. 그 제목은 두 가지라도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 이번에 좀 읽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공부를 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공부할 숙제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 목사님 정로의 계단 그 생애비 책 드렸고 저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책 읽으시라 그러지요. 요 두 가지 책만 여러분이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면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른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좀 만나고 거듭나고 가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보이던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런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훨씬 가깝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작은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여러분 받은 그 생애빛 그 책은요. 저는 그거 거의 한 7, 80번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100번 이상 읽은 사람 참 많아요. 씹어먹어도 또 씹어먹어도 양식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게. 네.
그게 사복음서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면 시대의 소망을 함축시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스텝 주님을 따라 갈 것인가 그 길을 쫙 열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경험을 해서 이미 그리스도인 생애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는 걸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는 내 길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환하게 열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저녁 강의 시간에 그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지금 좋은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의 이 세상의 걸 다 가지고 누려도 예수님 가지지 못하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걸 다 잃어도 그 예수님 가지면 영원한 천국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 안겨드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든벨리 동산에 찾아오신 여러분은 다른 거는 못 가져가도 건강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꼭 붙잡고 갈 수 있어. 누구든지 예수님은 원하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은 내가 원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환자가 치료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병자만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어떤 믿음이 병을 고침받는 믿음인가 하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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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사역을 하신 게 환자 치료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신 그 능력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죄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인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에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건강기별은 전부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치료법은 어떤 건강요법이 아니고 건강복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건강복음하고 건강요법하고 다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강요법이라는 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붙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요법 아닙니까? 일단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암 환자들 수술도 그게 수술 요법이에요. 항암제도 항암 요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약을 써서 몸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치료 요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건강식하고 이게 요법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건강생활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건강생활인데 이 건강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건강 기별들은 이게 다 건강 복음이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이 보낸 건강 복음이어야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강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복음이지요. 이 건강 복음이에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이 밥을 왜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먹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분의 말씀에는 이미 답이 있고 복음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그 40페이지서부터 보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장에 보면 음식 속에 있는 치료제들 하는 장이 있어요. 그 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축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건강 복음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어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10시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공부를 다 하고 계셔요. 자, 제가 아침에 주어진 시간에 핵심적인 얘기를 몇 마디를 하고 나면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는 공부야말로 이거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공부이기 때문에 진짜 내 건강 회복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학문을 지금 배우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면서 이해하도록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고 지나간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사실인가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되었든지 앞으로 될 것이든지 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진리고 참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큼은 믿어도 된다. 그리고 될 줄로 알고 실천하면 실제로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기억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나중에 읽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우리의 영생과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 성경절 하나 속에서 분명히 잡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할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책을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우리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병든 몸을 살리는 것은 몸이 합니까? 영이 와서 합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병은 몸에서 생겼습니다. 그럼 병은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병은 몸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왜냐? 원인을 따라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은 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거 아시지요? 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은 몸에 있는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나요? 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다스려 주셔야 한다?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뭘 통해서 다스리신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스스로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활동하는 게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 꺼져가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회복이 안 돼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관리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꽃피고 열매 맺고 움직이는 모든 생명적 작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천년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포함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의 법칙이나 이 천년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려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 자. 깨끗한 공기, 햇빛, 물, 청결, 절제, 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건강식, 음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뭘 받아 먹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뒤에 회복 이야기에 보면 참 놀라운 회복을 거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뭐 지어낸 책, 지어낸 내용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치유 원리의 핵심을
딱 붙잡으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할 때 환자가 이렇게 치료될 수밖에 없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걸 딱 잡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한마디 딱 붙드세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창조의 생명이 있다. 자, 그럼 대충 이해가 다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햇빛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창조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는 고유의 성질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 예.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이 나눠놓고 오늘 제가 밥 먹는 거 하나만 여기서 딱 짚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허락하시고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르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뭐 하라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이거 잡아먹어라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6절하고 하나님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써놨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써놨지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한마디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니까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라 하셨는데 잡아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병이 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는 뭔 소리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식물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양식은 땅에서 나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걸 포함하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과일 종류, 모든 곡식 종류, 모든 채소 종류, 모든 견과류.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 놀랍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먹으라 했다?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먹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이로 주려고 창조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모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누구 주려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의 먹이와 짐승의 먹이로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짐승들은 다스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그거지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해석됩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또 아멘 안 하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창조해서 우리가 먹어야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보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차려놓은 거 보고 이거는 뭐 단백질이 모자라고 여기는 칼슘이 모자라고 여기는 뭐 지방질도 모자라고 그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으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음식은 복음으로 신앙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창조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현미밥을 먹고 병이 낫는다고 생각 안 하고 현미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 네. 여러분이 밥자리에 와서 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법으로 할 것이냐 믿음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 믿음으로 하는 결과하고 요법으로 하는 결과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회복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좀 해드릴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다. 이제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씨앗 하나가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전개로 뿌리가 나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똑같은 열매를 맺어 나온다. 이 모든 생명의 작용이 어디서 온다? 씨앗에서부터 온다.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씨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씨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어. 비유입니다. 비유. 지금 우리가 땅에 씨를 심어서 키워나오는 이거 하나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다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전체가 있다. 그 이해 되십니까? 예. 씨앗 하나 속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씨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 속에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속에는 전체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따지고 비타민 따지고 칼슘 따지고 이렇게 밥상 차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모든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중에서 몇 끼마다 먹기 좋게 적당하게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려서 오늘은 과일식하고 내일은 채소식하고 모레는 또 이렇게 먹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골고루 맛있게 잘 차려서 먹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만나서 가슴에서 역사하면 사람이 거듭나요. 마음이 거듭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어제 우리 목사님 자기 간증하셨지요. 아마 내일쯤 되면 우리 조집사도 자기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진짜 머리로 듣고 끝내지 말고 내 가슴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딱 열리고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역사하면 내 온 영혼이 거듭납니다. 사람이 변해요. 저도 그 말씀을 받고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걸 다 놓고 하늘을 붙잡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만 해도 증인이 몇 명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제대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과일,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과일식만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 과일 아침에 사과 먹고 저녁에 이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고 하루에 해봐야 과일 세 가지. 그거
흙이 면할 만큼만 먹었는데도요, 이 몸에서는 엄청난 회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일을 먹고 있는 동안에 몸에 회복이 일어나고, 물만 마시고 있는데도 몸에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랬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시작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물만 지금 잡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하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 마시는 요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물을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밥상을 믿음으로 차려서 먹었다. 뭐 영양학자들이 보면 이거 정말 부실한 음식이고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먹었다고 합시다.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는 만들어 쓰는 것이지 물질에 있는 영양소만을 우리 몸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양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물질 속에 뭐가 얼마나 있고 물질이 어떤 하나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하루에 칼로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하루에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면 절대로 식물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고기 덩어리를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B12는 소고기에 들어있는데 소고기 안 먹으면 힘이 없어 비실비실 못 산다고. 근데 제 몸에 제 피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고기 국물도 안 먹고 산 사람이에요. 멸치 꽁지도 하나 안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에 빛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남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생선토막 하나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몸에 피 뽑아보면 비타민 B12가 정상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음식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양은요, 우리 몸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양을 학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양을 재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인 여사는 절대로 음식을 저울에 재지 말라 그랬어요. 이 칼로리 재지 말라는 거예요. 영양 분석 인간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과식 간식 하지 말고 소식으로 오래오래 씹어서 천천히 배부르지 않을 만큼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인체 속에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지요. 그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계산해야 돼. 아,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하셨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입을 통해서 꼭꼭꼭 씹어서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는 원수 미워하는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원수 미워하는 거 내려놓고 원수 사랑을 받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에게 줄 사랑이 있나요? 들어왔나요?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 복을 빌어라, 미워하지 말라 말씀 다 들어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못 받아요. 이걸 내려놔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냥 옛날에는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죽일로 받다가 나중에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들으면 아, 내가 다 잘못했구나. 내가 이 모든 원인 제공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히려 미안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미안할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십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만 내가 할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요, 시간 또 다 됐으니까 간단히 줄이면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절대로 영양을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먹어라? 믿음으로 먹어라. 그러면 영양 공급은 누가 해주신다?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학문적으로 영양 분석을 해서 먹으려면 엄청나게 과식해야 되고 간식해야 되고 중간에도 우유 하나 마셔야 되고 계란 하나 까서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소화기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영양물질은요, 물질 속에 있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상승시키고 합성시켜서 없는 것은 합성시켜 만들고 모자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필요한 모든 영양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지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신병도 고쳐질까요? 고쳐지지요. 정신과도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말씀은 종합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먹으라는 공기 하나 마시고 햇볕 하나 보고 음식 하나 먹고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받아 먹고 살아갈 때 이 전체가 다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경험하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경험하고 여러분 좀 변화받고 가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물질은 물질로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물질을 믿음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이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소화기계 공장 안에서 일을 하셔서 필요한 걸 적절하게 만들어서 쓰실 때 부족함 없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소가 풀만 먹잖아요. 소가 칼슘 먹습니까? 고기 덩어리 먹습니까? 짐승 뼈다귀 먹습니까? 소가 풀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푸른 짐승들의 음식으로 주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은 풀만 먹으면 돼. 그런데 소가 그 풀만 뜯어 먹었는데 힘이 세요? 덩치도 커요? 소 근육질도 강합니까? 소 뼈다귀도 강합니까? 지방질, 단백질도 많이 붙어 있나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풀 속에 그게 다 있나요? 없나요? 풀 속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이 풀을 짐승에게 주셨을 때 짐승이 풀을 뜯어 먹으면 짐승의 소화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그 음식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먹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음식 뜯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고루고루 만들어서 공급해 주실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밥 먹어야 돼.
하나님이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과일과 채소와 식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씨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생하는 씨, 창조의 씨지요. 그 씨 있는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한 복음하고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가서 같이 연결을 좀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음식 속에 있는 치료제들 마지막에 보면 영적 적용하는 부분에 가면 우리에게 매일 밥을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공급받듯이 매일 예수님이라는 영적 양식을 먹어서 영적 힘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이 똑같이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책만 제대로 읽어도 이거 다 이해되게 돼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차츰차츰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